자, 저 화이트보드 네 개니까 딱 좋네. 조금 내가 오늘 옆에 설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네 개 해놓고 착착착 하면 돼요. 그래서 착착착착 38에 32, 32개 아이템. 자, 따라서 부자 됐네. 부자 된 거예요. 그래서 답 올 때는 주변에 일가친척까지 다 들고 있어요. 뭐 혼자 부자 되면 안 되잖아. 이제 알았잖아요. 뭐 편도체 건드리면 안 된다. 강아들은 자꾸 단점 이야기하면 안 된다. 딱 나왔잖아요.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잘하면 되느냐. 감정 딱 나왔잖아요. 그리고 요 11개네. 11개 딱 암기해버리고 나면 요런 게 기본 아이템들이에요. 지금 여기서 내가 또 12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. 오늘 아주 열심히 들으니까 12번째까지 내가 들어줄게요. 요런 걸 알면 공부를 하고 싶어져요. 버이엘이라는 살라모스의 버이엘이 주기적 흥분하는 거예요. 발화를 합니다. 흥분이란 말이. 파이링을 하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떨림이요. 손 떨리고 뭐 떨리지 않아 사람들. 주 손이 많이 떨리는데 이게 떨림 현상이에요. 요게 적은 지식이 아니요. 아, 이 모든 떨리는 운동이 그럼 버이엘이 뭐지? 자, 버이엘은 뭡니까? 아무도 모르네. 자, 벤트로 레트럴 살라믹 누클레어스. 알잖아. 자, 왜 이걸 하냐면, 아, 핵이 계속 주기적으로 자발적으로 흥분해버려요. 그럼 자발적으로 흥분한다는 말이면 억제 시스템이 그때 무력화되어버린 거예요. 그럼 왜 억제 시스템이 무력화되었느냐 하면 다른 많은 영향 팩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뚫리는 거예요. 저 나이 들면 뚫리잖아요. 그러면 완전 이렇게 뭐 중풍이나 이렇게 안 돼도 좀씩 뚫려요. 그럼 뭐냐면 이쪽에 나이 들면서부터 이렇게 이 억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. 살짝 무너지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그래서 자, 앞으로 7번 강의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제 가급적 이쪽에 핵심 팩터를 적어주겠습니다.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도 아, 살라면서 공부해야 되네. 그 다음에 도파민은 뭐다? 아, 프로덕션 에라고 한 게 있네. 이런 아이템을 적어도 몇 개 정도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, 미니멈으로 100개 이상은 알아야 돼요. 저 같은 경우 100개가 넘어요. 그런 게 한 500개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의 대각급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아는 팩터가 명확하게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공통적인 팩터들이에요. 이런 팩터를 100개 정도 마시면 그럼 누가 뭐 이야기를 해도 아, 그거는 아, 이쪽 이야기인데 당신 요런 팩터를 지금 빠뜨렸구나. 요거 집어넣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단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. 브레인은 복합적이야. 그렇게만 볼 수 없어. 요런 게 있어. 라고 탁탁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게 딱 장악이 돼야 돼요. 그 장악이 되는 방식은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장악해야 돼요. 이걸 모르고 브레인 공부하겠다는 거는, 그건 완전히, 그건 아니요. 아주,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, 맞아요.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, 회로를 모르고는,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.